시카고 한인사회연구원 포럼의 하이라이트를 준비했습니다. 금융, 무역,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내놓는 경제 흐름과 금융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미국 피지컬 팔러스를 보면은 지금 재정 적자가 많이 줄었죠. 셰일가스도 나오고 경제도 좋고 이러니까 세금도 많이 거쳐지고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재정의 부담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미국이 중앙정부에서 웨이지 인크리스를 해도 별로 부담이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2015년, 적어도 2015년에는 레이버 마켓이 좋아질 것 같고 굳이 정부 부분뿐 아니고 사 부분에서도 시장은 좋아질 것 같아요. 레이버 마켓이 좋아지기 때문에 좋아질 것 같고 여러 가지 증거가 있죠. 레이버 마켓이 좋아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 첫 번째는 이니셜 클레임이라고 그 실업을 하게 되면은 보험급여를 신청을 하잖아요. 보험급여 신청 건수가 히스토리컬 로우입니다. 과거 한 10년, 5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낮고 그리고 레이오프도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그 사람들 자르는 것도 그래서 레이버 마켓이 굉장히 좋은 상태고 실업률 자체도 2014년 1월에 6.6%였는데 지금 2014년 12월에 5.6%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0.1%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2015년 중반 정도 되면 5%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5%면은 그 페드의 한 가지 기준 중에 하나인데 5% 이하로 떨어지면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2015년 중반쯤 되면 페드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압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잡부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실업률이 낮아지고 잡마켓이 좋아지면 보통 웨이지 그로스가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잡마켓이 좋고 그래서 월급이 올라갈 것 같아요. 월급이 올라가는데 월급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프레셔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물가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식당 하시는 분들은 일리노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라 전체로 보면은 음식값 조금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더럴 리저브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이 사람들도 미국에 52개 주가 있잖아요. 이 주가 모여가지고 각 주의 총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도 투표를 해가지고 이자율을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언제쯤 이자율을 올리면 좋을까라는 투표를 한 거예요.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에는 적어도 이자율을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0.25%, 많으면 뭐 0.75%까지 올해 말까지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일 프라이스가 문제죠. 오일 프라이스가 지금 히스토리컬 로우인데 과거 한 10년 동안 비교해보면 $50 아래로 내려갔다가 지금 한 $5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추세가 적어도 2015년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공급이 수요보다 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50 근방에서 머물지 않을까 2015년 적어도 상반기에는. 근데 이 영향을 보면 국가별로 영향을 보면 기름값이 $25 떨어질 때마다 중국 같은 경우는 GDP가 0.5%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거죠. 지금 100불에서 $50로 떨어졌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GDP가 한 1% 정도 더 상승하는 효과를 볼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좋고 원유를 수입했던 나라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가장 안 좋은 나라가 러시아죠. 러시아는 $25 떨어질 때마다 GDP가 2%씩 떨어집니다. 지금 $50 떨어졌으니까 러시아 경제는 4% 떨어지겠죠. 2015년에. 그럼 이제 진짜 망할 수도 있습니다. 2015년에. 주식시장을 보면 미국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이 18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이 주식을 살 때 그 회사의 순이익의 18배를 쳐준다는 거예요. 주식을 살 때. 근데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물론 뭐 2007년 이때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제는 좋지만 주식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그렇게 높진 않다.
그리고 경제가 좋기 때문에 경제가 좋을 때는 우리가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있는 거. 사람들이 경제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면 이때 지출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차 바꾸고 냉장고 바꾸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회사들. 뭐 베스트바이나 아니면은 돈좀 생기면 우리 백화점도 갈수 있잖아요. 백화점이나 아니면 코스트코나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달러가 또 강세이기 때문에 이거와 연관시켜가지고 수입을 하는 업체들이 더 좋겠죠. 수출하는 업체들보다. 채권 시장은 별로 안 좋죠. 왜냐면 페드가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역계관계가 있어요. 반면에 유럽하고 일본이 안 좋기 때문에 그좀 만기가 긴 채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좀 위험했던 채권들. 회사의 크레딧 리스크가 있어서 위험했던 채권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어닝이 좋아지면서 크레딧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그 회사들의 채권 가격은 그나마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드가 인터레스트 레이시 0.25% 뭐2% 이러잖아요. 히스토리컬 로우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율하고 채권 가격은 역계관계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이자율이 지금 거의 바닥 상태잖아요. 더 내려갈 때는 없어요. 근데 올라갈 때는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상방보다 하방이 더큰 거죠. 천장은 낮은데 밑에는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래서 채권 가격은 채권은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채권이나 채권은 좀 사지 마시고 뭐꼭 사셔야 된다면은 시장 떨어졌을 때 변동성이 있으니까 시클클래스 스탁을 사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인베스먼트 호라이즌 투자 그걸 뭐라 그러죠? 기간, 투자 기간은 너무 길지 않게, 왜냐면 시장 변동성이 크니까 너무 길지 않게. 그리고 커머디티 프라이스는 낮게 유지될 것 같아요. 뭐 오일 같은 경우 올라도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디맨드가 없잖아요. 중국도 슬로우 다운하고 있고, EU도 안 좋고, 일본도 안 좋고, 그다음에 미국은 자체 내에서 수출 이제 만들고 있고 이러니까. 이머징 마켓은 대부분 2000, QE 시작하기 전보다 지금 보면 빚을 굉장히 많이 늘려놨어요. 왜냐면 미국이 QE 하면서 싼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돈 이용하려고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도 올해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다 재밌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재미는 못볼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재미는 못볼것 같고 좀 안전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지난 2014년도를 돌아보면 집 판매량은 전년 대비 3%가 내려간 반면에 가격은 5%가 늘었습니다. 그 내셔널 리얼터스 어소시에이션 날에 의하면 2015년도는 가격은 약 5%, 집 판매율은 약7% 정도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새집 판매율은 30%에서 40%가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부동산 침체기에 빌더들이 새 집을 지으려고 하던 프로젝트들을 중도에 그만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땅을 사놓았다가도 아예 분양을 안한 것들도 굉장히 많다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니까 다시 프로젝트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몰개지 레이트는 히스토리컬리 로우합니다. 굉장히 미국 역사상 최저 몰개지 이자율을 지금 계속해서 몇 년째 킵하고 있는데요. 굿뉴스는 디스트레스 프로퍼티라고 요즘 많이 요몇년 동안 많이 들어보셨죠? 숏세일, 그다음에 차후 물건들. 이 물건들이 시장에서 급격하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식은
어떻게 보면 바이어분들에겐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싼 물건들이 막 없어지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동산 마켓에서 보면 그런 물건들이 시장에서 없어짐으로써 프로퍼티 밸류는 올라가죠. 저희 이제 예를 들면 저희 2008년도에서 2011년도까지요. 물건들이 막차 물건들이 나와서 쌓여 있어도 살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나온 가격에서 집값을 또 깎아서 사고 그랬는데 지금은 물건도 없는 데다가 나오는 가격들이 옛날 같이 싸지 않아요. 또 어퍼를 늘려고 해도 은행에서 값을 깎아주질 않아요. 물론 이제 집에 무슨 물 데미지가 나서 뭐 곰팡이가 슬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안 팔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가격을 내려놓는 경우는 있지만 나온 가격을 가서 뭐 몇만 불씩 깎으려고 하면 요즘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마켓은요. 옛날에는 굉장히 로컬라이즈 돼 있었어요. 뭐 일리노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리노이에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다른 주에서 뭐잡 때문에 이사를 오든지 이런 분들이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되게 그런 분들이었죠. 근데 이제 더 이상은 그냥 미국 내에서 뭐 일리노이네 그다음에 타주 이 마켓이 아니고요.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인터내셔널 그 포린 인베스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뭔가 걸림돌이 있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는데 이제 걸림돌이 뭐냐? 첫 번째는 다운페이죠. 이제 지금 대충 이제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받는 월급은 좋은데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다운페이를 못해서 집을 못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젊은 층들은 우리가 뭐 퍼스트 홈 바이어라고 구분해 줄수 있죠. 집을 처음 사야 하는 그 젊은 층들. 이 친구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데 뭐 다운페이가 없는 이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요즘 렌트비 비싸죠? 그러니까 나와서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살려면 렌트비 내야 되죠? 그다음에 대학 학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캐시로 내고 다니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이제 학자금 융자를 했다가 이제 졸업해서 그거를 융자를 상환하기 시작하면 이두 가지가 이 퍼스트 홈 바이어들에게는 굉장히 큰 걸림돌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더라이팅 스탠더드 뭐냐면은 은행에서 지금 우리가 이 부동산 침체가 된큰 이유가 융자를 너무 쉽게 줬기 때문이라고 다 얘기하죠. 뭐100% 융자도 있었고 크레딧이 나쁜 사람한테도 주고 노먼이 다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버릴 때도 별로 내가 잃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집 버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굉장히 이 융자를 줄때 언더라이팅을 스트릭하게 조건들을 굉장히 스트릭하고 그다음에 서류를 굉장히 많이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조금 완화가 될지 응? 아니면은 앞으로 더 스트릭해질지 어떤 면에서는 더 스트릭해지는 것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옛날보다 조금 지금 나아지는 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사실 아직은 올해 2015년도 부동산 경기가 좋을지 나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주식도 해보고 부동산도 해봤지만, 부동산도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지만요. 사실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도요. 절반은 올라갈 거라고 그러고 절반은 내려갈 거라고 그래요. 지나고 봐야지 누가 맞았는지 아는 건데, 근데 여러 가지 많은 경기 지표들이 미국 경제에 호조를 예상하고 있고요. 또그 대표적인 교두보인 부동산 마켓이 여러 가지 좋은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장기 투자입니다. 단기 투자해서 돈 벌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타임 투 타임, 업앤 다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수익을 가져다 주는 제일 안전한 투자가 바로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